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그렇습니다. 나훔은 요나서와 같이 니느웨에 선포된 경고를 기록한 묵시입니다. 사실 요나서와 나훔서의 시대적인 간격은 100년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 두 성경이 주는 메시지의 차이는 서로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약 100년 전 선포된 요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선포되자마자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었지만 나훔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니느웨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할 정도로 박해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더 이상 니느웨의 악행을 참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니느웨를 향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당한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자신이 당한 일처럼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이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투기는 남의 것의 투기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투기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인내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하기보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미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을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가뭄의 영향을 적게 받던 바산과 갈멜과 네바논도 순식간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것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7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아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모습이랄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요나서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들의 심판을 통해 나의 모습을 점검할 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할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통치를 통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성도된 놀이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멸절될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부서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후 아수르는 그들의 이름이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우상은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4절에 쓸모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유용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선언된 시점에 남유다는 히스기야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들의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에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평화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기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 참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광야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는 하나님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악한 영들을 징벌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의 묵시 앞에 회개하지 않은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심 또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타협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주님만 신뢰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